왔어요. 이거 둘 다 다 카메라 거거든요. 이렇게 두 가지를 시켰어요. 하나는 카메라 캡에 붙이는 스트랩이고요. 하나는 액정 필름입니다. 스누피예요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다이소 비닐봉지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. 아, 뜯기만은 빵꾸나. 이렇게 달았어요. 너무 귀엽죠? 짜잔! 제 다이어리예요. 저는 일반 다이어리는 잘 안 쓰게 돼가지고 그냥 제가 필요한 거 적으려고 이렇게 다이어리, 이런 다이어리를 샀어요. 원래는 이렇게 한 장이 아니라 이거 하나 들어있거든요. 근데 저는 여러 장을 꼈어요. 차차노트라고 맞나? 그 유튜버 분께서
요런 다이어리를 쓰시는데 너무 이뻐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. 유용하게 쓸 것 같아요. 나중에 다 쓰면은 또 갈아 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되게 편하게 쓸 것 같아요. 이거는 스톤피커라고 스톤을 집어주는 그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. 끝에도 이런 식으로 얇게 쓸 수 있게 나왔어요. 지금 백신 맞으러 가는 중이에요. 떨려요. 코로나 접종 2차 끝. 비번호 있을까? 너무 귀여워. 너무 귀엽다. 오늘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데 되게 설레네요. 오늘 좀 느긋하게 출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약이 잡히는 바람에 준비도 못하고 일찍 나오게 됐네요. 화장도 차에서 급하게 찹찹찹 마무리는 샵에서 했고요. 오늘 빨간 날인가? 오늘 대체 공휴일이라서. 아 그래요? 응 오늘 빨간 날이야. 아 맞다. 한글날 대체 공휴일. 아 맞네 맞네. 오 좋겠다. 진짜 좋겠다. 왜 부럽지? 오랜만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해봤어요. 계속 갈 시간이 안 나와서 계속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가 좀 급한 게 있어가지고 백신 맞고 나서 잠깐 들렸어요. 실크지랑 글루 그리고 아트 만들 때 쓸 이제 4번짜리 TV 쇼 TV고요.
그리고 드디어 구매했습니다. 이게 로맨틱 골드, 로맨틱 골드, 로맨틱 로즈 골드, 로맨틱 실버입니다. 요즘 요 젤들이 유행이라서 저도 구매를 했어요. 이달의 아트로 만들어야겠어요. 다음에 또 뵐게요. 바이바이.